자, 오늘은 토지 투자가 가장 쉬운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증가해야 되고 공급이 줄어들어야 된다. 자, 이 내용은 거의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아파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파트가 부족하다. 가격이 올라가겠죠. 반대로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 그런데 공급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공급량이 많고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죠. 자, 그런데 토지는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땅은 더 이상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더 이상 늘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대신해서 생산하고 만들 수도 없다. 자, 이걸 이제 부증성이라고 하거든요. 부증성을 지식백과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 물리적 토지의 양을 임의로 증가시킬 수 없는 성질, 그걸 부증성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증성 특징을 보면 3번 항목에 토지의 가격을 앙등시키며 집값 문제를 심각하게 한다. 이 앙등이라는 말이 물건값을 뛰어오르게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백과사전 내에서도 부증성 때문에 땅값이 올라간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과 강남에 땅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돈을 선택하고 싶은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돈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은 벌면 벌수록 증가시킬 수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에 있는 땅은 딱그 자리, 그 위치에 몇개 되지 않아요. 더 이상 강남 땅은 생산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강남 땅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증성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남 땅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시로 하나 좀 보면은, 제가 지표를 가지고 왔는데, 저도 지표 보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평택은 우리가 딱 10년 전만 해도, 2012년에 이제 삼성이 발표됐거든요. 10년 전, 삼성이 발표되기 전만 해도, 서쪽, 대한민국 지도에서 서쪽 끝에 버려진 도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13, 14, 15, 16년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개발 호재가 실현되는 곳이 바로 평택이거든요. 자, 그런데 2016년부터 보세요. 2016년부터 20년까지 보면은 이 아파트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파트 매매 가격이 보합세로 진입하고 난 뒤에 결국 떨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파트 시세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국면을 볼 수가 있죠. 결국 평택은 수많은 개발 호재가 있었지만 이 공급량이라는 악재 때문에 가격 방어를 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기간이에요. 2016년부터 20년까지. 같은 기간 토지의 지가를 살펴보면 오히려 이제 탄력받아서 경기도 평균 지수보다 훨씬 더 올라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자, 땅값이 오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개발 호재가 풍부하기 때문에. 왜냐? 공급은 전혀 안 되고 개발 호재가 풍부하기 때문에 땅값이 지속적으로 올랐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가 지어진다. 그에 따른 일자리 인구들이 몰려오겠죠. 그 사람들을 위해 먹고 쓰고 자고 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빈 땅에 누군가가 건물을 짓고 임대를 하고 분양을 하고 거기에 수요자들이 꽉 차면 또 옆에 건물을 짓고 조금 더 비싸게 분양을 하고 조금 더 비싸게 월세를 받고 여기도 꽉 찼다. 그러면 뒷블럭에 또 건물을 짓고 임대를 놓고 분양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으로 해서 땅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도 보면은 인문학적으로 사람이 소비하는 재화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뭐 가격이라든지 입지, 호재가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야 우리가 그까지 이동할 거고, 입지가 당연히 좋아져야 이동하겠죠. 그리고 호재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입지가 만들어지는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 자, 일자리와 신도시, 교통이 있습니다. 자,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들어간다 했을 때 신도시와 교통이 함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입지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지어보면 사람이 몰릴 수 있는 곳에 수요를 만들고 그 수요가 이제 입지를 만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양질의 일자리. 그로 인해서 주변 주거시설 증가로 고정 수요도 증가되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택지 개발도 주거시설 확충으로 인해서 고정 수요가 증가되겠죠. 자, 우리 재개발, 재건축도 보면은 수요가 증가하다 보시면 됩니다. 낮은 층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기존 용적률이 굉장히 높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성수동을 가봐도 낮은 건물들이 높은
지식산업센터로 바뀌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보면 낮은 층에 건물이 있을 때는 수요가 한두 명밖에 없었는데 지식산업센터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일자리 인구, 스타트업, 대표, 그 예와 직원들까지 쭉쭉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수요가 쭉쭉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철도, 교통, 그다음에 도로 교통 개발로 인해서 유동 수요가 증가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좀 잘 체크해봐야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수요가 풍부한 지역은 부동산 집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 폭발적인 상승 구간도 있습니다. 이 투자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될 만한 곳을 찾아보면 답이 나온다. 자, 그래서 우리는 평택 같은 곳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대기업 들어오고 보덕국제도시, SRT 뭐 이런 게 들어왔죠. 자, 이런 수요를 불러일으킬 만한 3종 세트가 들어오는 곳이 어디일지 대한민국에서 한번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서부산, 뭐 에코델타 시티에서 대규모 수요가 불러일으킬 만한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죠. 뭐 북항 중부산의 북항도 마찬가지고요. 뭐 동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만금이라든지 평택, 뭐 용인 이런 데 있죠. 뭐 하남, 화성, 세종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보면요. 자, 우리는 그런 곳에 인구가 몰린다. 그러면 땅값이 올라갈 거다. 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인데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